예? 아, 빡셉니다. 예, 수명 또 한 1년 단축됐어요. 분태가 안 잘릴 것 같은데. 아, 저 거철통이 아니구나. 다른데 지금 거철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 또 오프로드로 가야 되나? 아, 너무 오르막은 싫은데. 와, 진정한 오프로드네. 자, 그래도 무사히 왔습니다. 무사히 왔고요. 특이하네. 운전하네. 옛날에 군부대 자리였던 걸로 아는데. 자, 나가는 길이 없더라. 없더라. 나가는 길이 없어도 된다. 물건만 많으면 되는 디 훌수. 아하, 철근이 아니네. 깡이네. 주특기. 근데 양이 얼마 안 된다. 양이 얼마 안 돼서 뭐 싫어요지. 그리고 뭐 양보고 어디 이렇게 거래를 시작했는감. 만만해도 깡은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작업 하겠습니다. 자석필요 하겠나? 필요 없겠다. 자석은 필요 없는 걸로. Let's go. 이걸 또 톤백에 담아놓네. 담는 게 더 힘들었겠다. 자, 한, 둘, 셋, 넷, 다, 여유. 무게는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파일 받고 두부 정리하고 나온 고철. 네, 깡입니다. 깡. 옛날에 제가 이 물건을 아주 많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현장이란 현장은 다 돌아다녔죠. 깡이 참 무섭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깡. 단단하고 야물고요. 거의 진짜 절대 안 부러집니다. 작업을 만만해 보인다고 막 하시면 안 되고, 어르고 달래가면서 요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한창 요거 작업할 때 자석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뭐 자석이 없다 해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진 않아요. 자석이 없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석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했지. 진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아, 이렇게 작업하는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감히 상상 못했습니다. 집게차를 기왕에 가지고 있다면 이 자석은 마그네트는 필수구나 하는 거를 제가 몸소 느꼈죠. 자석이 없다 해가지고 집게차 작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옵션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조금 더 편리하게 물건을 집을 수 있다지 할 수, 그게 없으면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집에
소파가 없대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앉지.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다 정도지. 건조기가 없대가지고 건조 못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햇빛 좋은 날에 빨래 널면 다 마른다니까. 자가용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출퇴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전철이나 버스나 택시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좌석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지만 없다고 작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작업을 편하게 하고 싶다 하면 좌석은 제가 적극적으로 강추합니다. 돈이 뭐 1,20 같으면 내가 당장 사라겠지만 비쌉니다. 그래도 한 500만원 줘야 될걸. 많이 나오면 2톤. 나 깡은 많이 실어봐서 제가 딱 느낌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2톤. 그냥 막 타이트하게 한 1.5톤 정도 실었어요. 여기서 왕복 거리가 한 20km 이상 되는데, 솔직히 뭐 이게 첫 거래다. 어느 고물상에 전화해도 이 물량 보고 티켓차 타고 움직이긴 힘들 정도의 물량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러면 이 차를 놀리기가 놀릴게요? 안 되죠. 뭐 사무실에서 뭐 유튜브 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든지 일을 해야죠. 일을. 일단 고철통으로 가가지고 물건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고 실을 수 있으면은 더 실고 하겠습니다. 요거 실고 하기에는 좀 나도 아쉽다. 한번 일단은 뒤쪽에 고철통이 있는데 이빨 붙여가지고 넣어보고, 이빨 붙여보고 붐대가 잘리면은 실고 하고, 안 잘리면은 뭐 솔직히 못 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보자. 그럼 이걸 한번 땡겨볼게요.